병진이의 야외 먹방 일기. 오늘은 포항에 가기로 했다. 근데 가는 도중 큰 문제가 생겼다. 바로 화장실이다. 그렇게 스쿱당에 도착했다. 스쿱님도 만나고 마카롱도 포장했다.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포항에 있는 어느 물의 집에 도착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바로 영업 준비 시간이다. 근데 사장님께서 가게 안에서 기다려도 괜찮다고 하셨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게를 둘러보는데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집인 것 같았다. TV도 엄청 많이 나왔다. 연예인 사인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아예 사인이 없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주문하기로 했다. 나는 그곳에서 물의 1인분을 주문했다. 그렇게 손도 닦고 우선 물 한 잔을 마셨다. 포항의 바다 앞에서 먹는 물 한 잔 시원하다. 그렇게 수저를 준비하고 옆에 있는 통이 보였다. 이 통은 초장 같은 게 담겨진 소스통이다. 원래 자리에 놔뒀다. 짜게 먹는 건 몸에 안 좋아요. 그렇게 내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여기는 육수가 따로 나온다. 그래서 육수를 부어줬다. 소면도 넣었다. 국물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부었다. 우선 회부터 풀어주고 면도 풀어주었다. 그렇게 국수를 한번 맛봤는데 새콤한 물의 국수 정말 너무 좋다. 밥을 먹기 전에 국수는 에피타이저로 딱이다. 매운탕 국물도 한번 맛해봤는데 얼큰한 게 너무 마음에 든다. 차가운 물회가 있었던 나의 입안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이번에 멸치볶음도 한번 맛을 봤는데 짭짤하면서 달달한 평범한 멸치볶음이다. 어묵도 한번 맛을 봤는데 말랑하니 좋았다. 이번엔 물김치도 한번 맛을 봤는데 아삭하면서 시큼한 게 내 입맛을 당겼다. 그렇게 매운탕을 한 입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밥말 준비를 했다. 좌좌좌좌. 그렇게 물회에 밥을 넣고 열심히 비볐다. 그리고 한 입 크게 맛을 보았다. 쫄깃한 회와 새콤한 국물 거기에 밥까지 정말 최고다. 절로 웃음이 나는 맛이다. 풀떼기도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아삭아삭하니 맘에 든다. 이번에는 물회 한 숟갈에 어묵을 얹어서 맛을 보았다. 말랑한 어묵과 물회 너무 잘 어울린다. 이번에는 멸치도 한번 얹어 먹어보았다. 꾸덕한 양념의 멸치는 따로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국물을 몇 번 맛보니까 국물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냥 육수를 다 부었다. 그렇게 물회 국밥이 완성됐다. 한 입 가득 먹는 물회 정말이지 최고다. 특히 국물 맛이 아주 끝내준다. 지네. 입을 깔끔하게 하고 이번엔 매운탕 두부도 잘라서 맛을 보았다. 말랑말랑한 두부 양념을 머금어서인지 아주 맘에 든다. 이번엔 매운탕 속에 있는 무도 한번 맛을 보았다. 국물에 푹 익은 무는 정말이지 최고다. 이번엔 매운탕에 있는 척추뼈도 한번 맛을 봤는데 생각보다 살이 많아서 아주 좋았다. 뼈도 엄청 많았다. 이제 먹을 거 대충 다 먹은 것 같으니까 편하게 먹기로 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죽을 뻔했다.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국물까지 깔끔하게 국물 빼고 다 먹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물김치가 남아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먹었지 않습니까? 역시 모든 식사의 마지막은 시원한 물 한 잔이다. 어질러진 나의 입안을 깔끔하게 해준다. 사실 혼자 먹는 척 했지만 오늘은 유리와 함께 왔다. 원래 포항 온 당일날 다 찍었었어야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왔다. 그래도 오랜만에 유리와 포항도 오고 굉장히 즐거웠다. 집으로 가는 길 소떡소떡도 사 먹었다. 쫄깃한 게 좋았다. 커피도 한 잔 마셨다. 메리카노. 휴게소에 있는 뽑기도 한번 해보았다. 아주 즐거운 하루였다. 일기 끝.